7237님 성별 미상. 아, 동료가 향수를 너무 진하게 뿌려요. 제가 냄새에 좀 민감한 편이라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말해야 그 동료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도 예민하고 유난 떠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동료분이 약간 그 후각이 좀 더디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소문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약간 향수를 많이 안 뿌리신 거예요. 자기가 뿌렸을 땐 앞에서 뿌리면 그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밖에 나가서 약간 좀 닫힌 공간에 있으면 그 냄새가 확 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똑같은 곳에다가 한 세네 번씩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엎질렀나? 이 느낌 정도까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여름이면 심각해지고 닫힌 공간이면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그걸 참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얘기를 해야죠. 너무 많이 뿌렸다. 만날 사람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뒤에 그런 거 왜 붙여? 그 말만 하기 좀 어색하니까. 예. 그 친구한테 그냥 농담조로 인상 쓸 필요도 없고 야, 너무 많이 뿌렸어 냄새나. 쏟았니? 예.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 얹어주셔야 돼요. 이러면 여자들이 안 좋아해. 아 그래? 이렇게 딱 그렇죠. 얘기를 해주면 어떤 무슨 빌미가 있어야 돼. 내가 싫다는 것 가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나 앞으로 네가 만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해주면 아 그런가? 왜? 어차피 또 내 말을 안 듣거든. 뒤가 핵심 아니에요? 뒤가 핵심이에요. 어차피 여자 안 좋아해. 네 얼굴도 안 좋아하는데 이것까지 안 좋아. 그래서 두리안 먹었니? 샤워를 하셨어, 샤워를 하셨어. 아주. 그러니까. 네. 아. 한번 얘기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향수가 이제 정말 진한 경우에 또 그분과 밀폐된 공간, 차 안에 뭐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진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네. 예. 눈이 막 시려. 예. 네, 진짜. 정말. 얘기해야 돼. 괴롭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자기 기준과 좀 다를 수 있고 항상 그 뒤에 말을 붙여주셔서 남들이 별로 안 좋게 본다. 그러니까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 바로 고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향수를 적당히 아주 센스 있게 뿌려도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 뭘 뿌려도 안 좋아요. 원래 나 좋아하는 사람 없어. 기분 탓이지 뭐. 네. 기분만 좋은 거죠. 어디 새로 샀나 보다. 7237님께 용국이의 일침. 그래도 호린내보다 이게 낫습니다. 그렇죠. 호린내는 출처가 없어. 출처가. 예, 힘들어. 이게 조금 나아야 그나마. 호라이면세 플러스 비린내. 예,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호린 넘버 5.